명단에 제외가 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잘 메워야겠고 오른발 크로스 수비수 헤더로 걷어냅니다. 세컨볼 따고 있는 서울시청 이번에 왼쪽에서 이혜은이 받습니다. 왼발 크로스 헤더 오! 키퍼가 잡습니다. 이수빈에게 떨어졌던 크로스 머리를 갖다 댔지만 줄 곳을 찾고 있는 최수진 던졌고요. 아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갑니다.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 슈팅 벗어납니다. 정지현이 무릎을 갖다 대봤지만 조금 뜹니다. 역시 서울시청의 공격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의 머리에 맞고 뒤로 흘렀는데요. 빠릅니다. 1대1 막혔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위재은의 선제골. 화천 K스포 1대0 홈에서 앞서 나갑니다. 아 그리고 위재은 선수 벤치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해맑습니다. 아 네. 또 조다솜 선수를 응원을 하는 셀레브레이션까지 의미 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있었고 아 결국은 위재은 선수가 1대1 상황에서는 류지수가 한 차례 막아냈지만 그 세컨볼을 따냈던 것은 위재은의 머리였습니다. 김민영 키퍼 네 안전하게 정지현에게 줬고 자 지금은 뺏어냈는데 송광 서울시청 아 패스 그대로 들어갔고 유영아 내줬는데요. 선수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유영아 패스 내줬고 박은선에게 하지만 먼저 태클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세컨볼 오른쪽 서현숙이 있습니다. 곧바로 올려줍니다. 헤러 오 들어갑니다. 동점을 기록합니다. 서울시청 교체 투입된 장유빈이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아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가 날아왔고 박은선이 페널티 박스 가운데에서 우뚝 서면서 미키 역할을 해줬고 뒤에서 침투하고 있던 장유빈의 헤더 골포스트를 맞고 골문을 가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서울시청 이제 1대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받고 결국은 교체 투입된 장유빈이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아 키퍼에게 애매하게 갔는데요. 자 골문 비었는데 코너냅니다. 아 빈 골문에 위재은 선수가 감각적으로 슛을 해봤는데 기분 소리 맞고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 중요한 프리킥 자 한번 갖고 아 오히려 이수빈에게 뿌려줬습니다. 크로스 어 골대 맞고 다시 한번 지금도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2라운드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전반전은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이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에게 흐릅니다.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자 김은솔이 돌파 이후 패스까지. 유영아가 왼쪽에서 직접 슛. 왼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이 창룡을 상대로 넣었는데 다른 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최진아 선수 기대되고 있고 화천이 뺏었습니다. 이수빈 돌면서 왼쪽 위재은이 스피드를 살렸고 왼발 크로스 걸렸는데요. 뜹니다. 네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던 최수진 이수빈 자 중원이 조금 비는데요. 내주고 뒤쪽에서 왼쪽을 봅니다. 정지현 위재은과 정지현 자 정지현 한번 접고 왼발 뜹니다.
위협적인 왼발을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경기 원샷 많이 받고 있네요. 정지현 선수. 자, 이게 오히려 화천 쪽으로 기회가 생깁니다. 오른쪽 최수진. 최수진 직접 돌파. 오른발 뜹니다. 최수진이 직접 노려봤습니다. 김민영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시도해봤던 화천. 선수들 부딪혔는데요. 위재은에게 공이 흐릅니다. 위재은! 오! 벗어납니다. 등지면서 전환 패스 시도 걸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왼발 또! 네, 지금 김은솔 한번 접고 다시 내주고 툭 찍었습니다만 수비수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유영아가 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슬라이딩 태클 성공하고 있는 맹다이. 하지만 서울시청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갑니다. 앞쪽에 박은선 에러. 어, 골대! 골대 맞았습니다. 와, 이게 박은선의 효과인데요. 제, 예, 올려주는 시도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잡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수 서현숙이 잡고 그대로 오! 벗어납니다. 최근 역전승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박빙인 경기에서 한 점차 승리를 많이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 원터치 패스 좋았습니다. 연결됩니다. 공간 납니다.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박은선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버헤드 킥으로 수비를 해냈고 계속되는 화천의 공격. 앞쪽에서 위즌. 위즌 내줍니다. 자, 공간이 있어요. 내줬고 슈팅. 어, 막힙니다. 슈퍼 세이브 류지수. 들어갔다고 봤는데. 대기심과도 얘기를 해봤고 올라갑니다. 자, 박은선 힐킥. 자, 수비수 걷어냈고 유영아에게 공이 갔지만 공은 뜨고 맙니다. 서울시청 역시 결정적인 기회를 세컨볼을 따내고 있는 화천. 넘어지면서까지 왼쪽에서 공격. 자, 패스 내줬고 슈팅. 아, 막았고 세컨볼. 오, 네, 서울시청 그리고 다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결국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WK리그 12라운드 맞대결. 결국 양 팀 모두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1대1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